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사용자 화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버츠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뭐 딱히 많이 바뀐 건 없네요. 버츠 새로운 파일이니까 새로운 파일 하나 구성을 했고 좀 이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좀 보시면은 페이지 컨트롤러, 폴 컨트롤러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드코딩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소프트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리스트 폴즈 해서 버셜 버츠 리스트 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있는 리스트 폴을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프로그래머스럽게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드코딩보다 훨씬 보기 좋죠. 어떤 내용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 인덱스 HTML 폴스 폴스에서 이전에는 폴이 단수형이었는데 지금은 폴스가 복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에 요 하나만 보여줬잖아요. 하나만 보여주니까 단수형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 개의 투표, 그죠? 뭐 우리 마을 앞에 다리를 교량을 설치할 것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몇 킬로로 할 것인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안건들이 투표에 올라올 것이고 그 투표의 수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복수형을 하는 것이 딱 맞죠. 그죠? 여러 개의 폴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달랑 하나 들어있죠. 이름이 뭐였나요? 지금은 폴 들어있는 것은 샘플 폴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다양한 폴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옵션도 지금은 yes와 no 두 개만 달랑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개로 추가할 겁니다. 그죠? yes, 지금 현재 yes만 있고, no는 추가가 안 됐었는데, 지금 no가 들어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폴 컨트롤러에 바뀐 부분이고, 그리고 이 스페셜 HTML이죠, 이게? 스페셜 레이아웃을 가져왔죠. 스페셜 레이아웃의 내용은, 뭐,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폴의 인덱스 HTML 예전에 인덱스 HTML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인덱스 HTML V1으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얘는 쓰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전에 있던 인덱스 HTML의 파일과 새로 바뀐 파일을 비교를 하기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에는 폴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하나 단수형이니까 폴.title, 폴.option으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는 폴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상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선다고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폴은 복수형이 되고 복수형이니까 여기서 하나를 달 가져오고 하나 가져온 것들 중에서 폴의 타이틀을 뽑고 폴의 옵션즈를 뽑고 그죠? 옵션즈는 또 옵션이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옵션을 하나씩 뽑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컴프레헨션이라고 우리 표현했었죠. 하나의 컴프레헨션 속에 또 다른 컴프레헨션이 들어있나 nested comprehension이죠. 그죠? 요걸 comprehension. 아, 요렇게 적을 수가 없네요. comprehension입니다. outer comprehension, inner comprehension. 합쳐서 nested comprehension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렇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요 달라진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 요 보츠라고 하는 요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옵션즈를 통해서 새로운 뭔가 옵션을 추가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수업에 진행되는 코드는 GitHub에 이름을 뭐라고 올렸느냐 하니까 이름을 이렇게 Edit Context로 올렸습니다. Edit Context. 요 두 개가 바뀐 파일이에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